일단 송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과연 현 서울시장과의 맞대결 그 경쟁력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여론조사 함께 보시죠. 어~ 두 인물을 양자대결을 해봤더니요. 송영길 36.7, 오세훈 5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오세훈 현 시장에 앞서가는 것이죠. 아시아 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어,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두 인물 간의 격차 13.7% 포인트. 뭐,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격차가 좀 큰데요? 네. 뭐,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는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비토론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 후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어, 만약에 후보로 확정된다면, 이 격차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you <laughs> 어, 송영길 시장이 전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군들, 민주당에 다른 나올 만한 후보군들을 넣어봐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결론은 뭐냐. 어, 송영길 대표가, 어, 지금 그럼 나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나 언제든지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 맞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송영길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그 서울시 에서의 그 어, 당 지지율을 보면 예.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물들을 대입해 보면 격차가 크게 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민주당 지지층 지난 대선에서 5%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 따라 붙었었는데 그 5%까지 따라 붙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예를 들면 2030 여성입니다. 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에 가까운 2030 여성을 최대한 끌어 모아야 이길까 말까한 싸움인데. 과연, 어, 송영길 전 대표는 명분도 없, 없고, 다른 지금 얘기 나오는 후보군들을 보면 거기서 거긴 거기 느낌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지난 대선 때 모아 보였던 그런 결집력이 이번에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 비관적인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어, 송전 대표는 이제 아무래도 당내 인물이 부재하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건데, 당내에서는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송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나라도 몸을 풀겠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박주민 의원. 세대교체로도 맞붙어 볼수 있죠. 이렇게 인터뷰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박주민 의원을 보고 2030 세대 특히 여성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도층들이 대거 표를 몰아주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서 상한가를 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월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어, 활용됐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거론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박주민 의원은 거기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하나 안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호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느냐. 물론,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박주민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보다 높, 더 높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높, 높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나왔던 인사들이 아닌 정말로 새로운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인물 발굴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인물 발굴은 뒷전이고. 어, 소윤길 전 대표가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럴 시간에 반대파들이 새로운 인물 영입해라. 그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도 어,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김대현 평론가께 또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박상원 교수께서는 박주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런 신선한 이미지가 좀 사라져도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임종석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어떤 어떤 인물이 좀더 새로운 인물로 보이세요? 글쎄요. 송영길, 임종석, 이낙연 이세명 중에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까? 게다가 박주민, 박영선을 포함해도. 누가 봐도 새로운 인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민주당이 왜 대선을 패배했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새로운 미래 세대 그리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다시 한번 집권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설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할지라도 새로운 인물로 당을 쇄신하고 개혁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이번에도 내가 하겠다. 이걸 희생이라고 아무리 포장해봤자 국민들이 이걸 희생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의 지금 지방선거를 대하는 이 많은 자세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거다. 대안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쭉 보시면요. 어, 오세훈 대 박영선 양자 대결 해봤더니 49.9대 37.6. 앞에 보셨던 뭐 여론조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임종석51.4 34. 그리고 어, 오세훈 이낙연 45.8 37.4. 뭐 격차는 조금 줄기는 하는데 여전히 오세훈 현 시장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했고요.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했고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한거 하나 보셨고요. 그리고 이낙연 오세훈의 대결은 한길리서치가 조사했고요. 쿠키뉴스가 의뢰했고요.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역시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양자 대결 결과 모두 다 오차범위 밖인데 요 조사는 저희가 의미 있게 봐야겠죠. 서울시장의 선거 정당 지지도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역시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서는 민주당이 44.89 거의 45 국민의 힘이 38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후보에선 밀리는데 정당에선 앞서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 결과도좀 다른 여론 조사 결과라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말이죠.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거가 있든 그 선거의 흐름을 유권자들이 읽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거나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에게 두자리 수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그 정보를 제공했던. 업체들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대표하는 기관들입니다. 자, 이들이 응답하지 않는 다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여론조사를 어, 추정치를 반영해서 바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4%, 국민의힘 37%로 나왔는데, 저는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네 차례 큰 선거에서 쭉 이겨오다가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부산시장 재보,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았고 그 연장 선상에서 정권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인 기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두 가지 아,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충격적인 네.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현재 집권한 새롭게 집권한 정권이 심판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바뀐 기류가 국민의힘 쪽으로 쏠린 기류가 쉽게 바뀌겠는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 정당 지지율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네 번째 서울시장을 도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과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지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했던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대변인직을 그만두고 경기도지사요. 경기도지사 출마를 네. 선언하는 등또한 가지는 이해운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이 자신의 연구하는 전혀 무관한 충북도지사에 도전하겠다는 점 이런 걸로 미뤄볼 때 정권이 오만하게 지방선거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더 극대화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방선거는 이런 일들, 일들 일들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만에 대한 이야기가 시나리오로 펼쳐질지, 앞에 얘기했던 그큰 흐름이 이어질지는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론조사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